철멍멍의 1분 미스테리. 여러분은 코타르 증후군을 아시나요? 이 증후군은 걷는 시체 증후군, 좀비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19세기 당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쥘스 코타르가 성립한 개념으로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장기 중 일부가 없어졌다고 믿거나 자신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은 몸이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거부하거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마치 좀비와 비슷하게 행동하며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죠. 실제로 코타르가 진찰한 여성은 심각한 자기 혐오증에 시달렸으며 사람과 같이 자연적인 사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음식을 먹지 않아 굶어 죽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6년 한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며 뇌를 크게 다칩니다. 그는 병원에서 회복한 뒤 어머니와 함께 남아프리카로 떠났는데 그는 자신의 몸이 사고가 났던 스코틀랜드에 잠들어 있지만 어머니의 영혼을 빌려 지옥을 구경하는 중이라 생각했다고 하죠.